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식료품 판매 진열대에서 또다시 품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하여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업계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팁을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고객들의 부담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율이 모두 하향 추세를 들었었고 다음 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요일 아침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선로로 떠밀리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첫 급여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튼 할렘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받아 충돌한 경찰 두 명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프로그램과 마감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연장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물류업계도 피해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월 둘째 주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는데 이는 재고율이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보다도 악화된 수치입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재고율이 60에서 70%로 추락했습니다.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소 도축과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떨어졌고 돼지 도축은 9%, 닭고기 생산은 4%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우유와 치즈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류의 경우 도축 단계에서 가공 처리를 거쳐 소매점까지 이동하는데 여러 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찾기 힘든 상황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료품 소매업체 엘버슨스 컴퍼니의 비벡 센크런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식품 공급망 위기는 당초 올해 초에 정상화되리라 예상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곧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미군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대사관 직원이어도 비필수 인력이라면 우크라이나를 떠나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모든 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고 러시아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벨라루스 내 미국인들도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닫는 것은 아니며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인 수를 대략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있다는 국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유럽 지역 나토 동맹국에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 국내외 비판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군을 배치하는 안을 끝까지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이번 주 미군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식당 업계에 구인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님들의 팁을 인상했어라도
종업원들의 이탈을 막아보려는 업주들의 교육책이 고객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뉴욕이 식당에 가면 봉사료에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보통은 음식값에 15%를 주고 서비스가 좋으면 그 이상 줄 수 있다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의 식당 영수 중에는 최저 봉사료가 18%에서 20% 찍혀 있는 게 다반사이며 유명한 식당에서는 25%에서 30%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구인난은 식당 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맨하탄 한인타운의 한 식당 주인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경쟁업체에선 급여를 두 배 더 주고 사람을 데려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이 계속 치솟는 가운데 업주들은 당장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직원들이 팁이라도 더 많이 받아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사직 사태가 불러온 구인난과 노동자 우위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임금 인상이 생활 물가 급등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로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올해 금리 인상 등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휴직과 퇴직은 부모들이 육아에 발이 묶여 일터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난의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용자들은 취업 문턱을 낮추려 학력과 경력, 연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9일 장거리 대형 화물트럭 기사 최저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백신까지 강요하면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판단에 스타벅스 등 대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항공과 철도 편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미크론 변이가 일으킨 최대 문제는 전염 확산이 아니라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조사에서 심각한 구인난과 인플레를 들어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2%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율이 모두 하향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 상황은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다음 달에도 이와 같은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는 지난 토요일 131명의 사망자와 9,728명의 신규 확진자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5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1%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한 달 전보다는 여전히 45% 증가했습니다.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1월 10일 27,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 이전보다 높습니다. 주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일로 끝나는 주 동안 오미크론 변이체는 샘플링된 양성 테스트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7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뉴저지의 71개 병원에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로 4,511명이 입원 중입니다. 뉴저지의 주 전체 전파율은 금요일 0.78, 목요일 0.83에서 토요일 다시 0.72로 떨어졌습니다. 뉴저지주는 1월 1일 1.92의 최근 최고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도 이달 초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의 감염과 입원 비율은 1차 예방접종만 받은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모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얼마 전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아재계 여성을 선로로 밀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요일 아침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떠 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맨하튼 풀튼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62세 남성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선로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 남성은 풀턴 스트리트역 남쪽 방향 H레인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각 열차는 들어오지 않았고 피해 남성은 자력으로 선로에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즉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로어 맨하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남성은 선로에서 승강장으로 올라오면서 다리에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해당 남성을 타깃으로 공격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대의 군용 위장 자켓을 입은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재빠르게 역을 빠져나갔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지하철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서 모두 플랫폼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강력하게 대두되는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뉴욕 타임스 스퀘어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과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인으로 경찰은 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지하철 폭력 관련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첫 급여를 가상화폐로 받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이 가상화폐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또한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첫 월급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수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장을 비롯한 뉴욕시 공무원은 노동법상 법정화폐로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담스 시장은 가상화폐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를 위해 뉴욕시의 임금 수표를 코인베이스에 보내고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임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석 달의 임금을 가상화폐로 받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세계의 중심인 뉴욕은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혁신에서도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아담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물 가상화폐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레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아담스 시장은 친기업적이라며 가상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담스 시장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이 가상화폐 광고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튼 지역 할렘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찬우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오후 뉴욕시 경찰 제이슨 리베라, 윌버트 모라 등 경찰 3명은 할렘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관들이 거실에서 신고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다른 방에 있던 여성의 아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22세의 제이슨 리베라 경관이 사망했고 윌버트 모라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라손 맥네일은 경찰 폭행 및 무기 소지 등 다양한 혐의로 4차례나 체포된 전과자였습니다. 한때 SNS에 경찰을 증오하는 반경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던 맥네일은 경찰이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도 다가가 처형하듯 확인 사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사건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찰이 모여 희생당한 경찰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올 들어 NYPD 소속 경관 4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총기 범죄 조직을 철저히 추적하며 총기 범죄에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지난 15일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프로그램 ERAP가 마감했지만 기간 내에 여러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연장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여 만에 수천 명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 OTDA에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2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 법원은 OTDA는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ERAP 신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OTDA는 지난 11일부터 ERAP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9천 건에 달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ERAP를 신청했다면 렌트 지원 신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 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비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값과 렌트비도 급등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은 2018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2월 1일 종료되는 뉴욕주 전역 학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뉴욕의 코로나19 감염률은 9.75%로 최근 한 달 새 처음으로 1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또한 봄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도 지난 20일 코비드-19 브리핑에서 올 봄학기 안으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1일 기준 뉴저지의 7일 평균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1,761명으로 한 주 전보다 53% 줄었습니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개인세금 보고가 1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번 세금 보고는 4월 18일 마감으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과 같이 마감이 수시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IRS 당국과 세금 전문가들은 최악의 세금 보고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차례 연장된 마감 때문에 IRS가 서류 적체 현상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S는 가능한 온라인을 이용한 조기 보고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칼럼니스트 타라 버나드 씨는 오늘자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이 끔찍한 세금 보고 시즌을 극복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만큼이나 부지런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의 우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가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STEM 분야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현재보다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비자 규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유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서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STEM 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대상을 대폭 늘려 이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3년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환 방문 비자인 J1을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입니다. 아울러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 역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으로 추정되는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 중 약 44%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해당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또래 환자들에 비해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과학 전문 사이언스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30개국의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1,493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 환자 1,493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1,278명이 이 코로나19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입원 중인 1,493명 중 43.6%에 해당하는 652명에서 신경학적 질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환자들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신경계 증상은 두통, 급성 외병변, 발작 등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